안녕하세요. 너무우격에서 너무 쉬운 주식 차트 코너를 맡게 된 한지승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총 10화 아주 알짜배기만 모아서 주식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너무 쉬운 캔들의 첫걸음 이것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캔들의 탄생기 그리고 기본구조, 캔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오는지 알아보려 해요. 오늘의 투자 명언은 용도가 정해진 돈은 투자에 사용하지 말 것.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소중한 돈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바로 뒤에서 나올 캔들의 창시자가 한 말입니다. 캔들의 창시자는요, 일본 사람이에요. 혼마 무네히사. 캔들 차트를 고안한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혼마 무네히사는 쌀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각과 같아 만들었고, 이때는 약 1700년대로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걸 고안해서 만들어서 부자가 됐죠. 한번 요 만들어진 과정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캔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을 알기 위해서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알아야 돼요. 시가, 종가. 여러분 아시죠? 주식시장은 9시에서 오후 3시 30분에 끝나요. 그럼 시가라는 거는 9시에 땅 했을 때 체결된 가격. 이 가격이고요. 종가는 3시 30분에 땡 하고 끝났을 때 마감 가격이 종가예요. 근데 요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저가가 있다. 최저가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저가가 되는 것이고, 요 사이에 요 위에 고가가 있다. 그러면 그게 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종가, 장중의 고가, 장중의 저가. 이 네 개로 구성돼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는 1일, 1일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이에요. 9시 땡 했더니 이 주가는 3만 400원을 찍었어요. 근데 1분 35초 딱 되는 시점에 이거보다 낮은 가격, 저가를 만들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대쯤에 최고가 31,350원을 찍고 흐지부지 하다가 3시 30분에 마감과 동시에 좀 더 낮은 가격, 31,200원에 끝났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의 캔들이 나오냐면요. 이런 빨간색의 캔들이 나오는데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게 시가입니다. 3만 400원의 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가가 3만 300원, 여기 3만 300원 나왔고, 장중에 올라서 보니 고가가 점심시간대 31,350원이 찍혔고, 그 다음에 마감가가 31,12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이렇게 빨간색의 캔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양봉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그 다음 거 보시면 시작은 8,330원에 했어요. 9시 땡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고가를 점심시간쯤에 8,430원을 찍고 어느 순간 쭉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저가를 8,050원에 찍고 마감 시에는 조금 올라서 8,190원에 끝났다. 이거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상태로 끝났어요. 이럴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시가가 8,330원 9시에 시작을 해서 한번 고가를 장중에 찍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격이 내려앉으면서 저가를 한 번 더 찍고 종가는 살짝 올라서 8,190원에 끝났다. 그러면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캔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양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이 시작될 때 시작과 함께 가격보다 종가, 마감가가 높을 때 양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 요게 시가, 요게 종가
그리고 요 꼴이라고 하는데 보통 요 막대기 같은 거는 저가나 고가 이렇게 해서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 ACDES나 MTS를 보시면 주식하시는 분들 보시면 여기 장 마감 후에 끝나고 나면 시가, 저가, 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가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 이거는 상승했을 때 빨간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캔들 윗꼬리가 만약에 없이 이 몸통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종가와 고가가 같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가, 여기 꼬리가 없다라는 거는 종가가 최고가라는 얘기예요. 장 중에 이 종가를 위쪽으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 꼬리가 없는 거는 반대로 시가 밑으로 장 중에 하루로 왔을 때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꼬리가 없는 거는 시가, 종가. 종가가 최고가고 시가가 최저가일 때 꼬리가 없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무슨 장대양봉 아니면 뭐 꼬리가 없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음봉인데 음봉은 시작가보다 마감가가 낮았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았을 때. 그래서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저가, 최고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양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윗꼬리가 없는 경우가 어떨 때냐.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시가예요. 그리고 여기가 종가예요. 종가가 낮아야지 파란색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서 이게 9시고 시작이고 여기는 3시 30분 끝이에요. 시가가 여기고 여기가 종가인데 여기서 요 안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움직인다면 이렇게 끝난 거예요. 요 안 범위 내에서 시가와 종가 범위 내에서 만약에 장 중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요게 꼬리가 되는 것이고 장 중에 시가보다 높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 올라가서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여기가 꼬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안쪽에서만 움직이게 되면 이 꼬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봉의 몸통 길이가 길다면 매수 수익이 많은 거겠죠. 시가가 여기인데 종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어버리면 무슨 호재가 있어서 살아온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음봉이 요만하지 않고 이만하다 그러면 장 중에 너도 나도 막 팔자 팔자 그래갖고 쭉 길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매도 세력, 팔려는 세력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캔들, 양봉, 음봉, 그리고 꼬리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실전 차트를 보시면 주가라는 게 뭐 쭉쭉 올라가기도 하지만 보통 양봉이 연달아 올라왔을 때 상당히 상승폭이 크고 그리고 매수, 사려는 세력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봉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요 바닥권에서 긴 양봉, 아까 장대양봉, 큰 사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더 이상 이런 꼬리를 내면서 팔려는 사람들이 생긴 다음에 음봉이 연달아 나오면 이 상승이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주식 차트가 캔들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듯 가장 기본적으로 캔들, 양봉과 음봉으로 서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캔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중요한 추세에 대해서 또 배워볼까 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